이데일리 TV입니다. 진원생명과학, 크라운해태홀딩스, SK바이오사이언스, HMN, 이건산업, 네이처셀, 메리츠금융지주가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입니다. 아난티, SL, 대우건설, SM, 롯데케미칼, 한전기술, 유니셈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가봅니다. 대한항공, 네이버, 현대엘리베이, 로지시스, SM, 네오팜까지 선정이 됐고요. MTN 가보시죠. 화승코퍼레이션, 이연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LS, 현대엘리베이, SK하이닉스, 제주항공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특징주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장에서의 특징주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은 뭐 지수 관련주들,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 보이면서 지수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글로벌 증시, 아시아 증시가 일단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국내 증시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주요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아직까지 뚫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이번 주 또 주후반에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FOMC 회의록이라든지 한미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다음 주 정도 돼야만 방향성을 좀 탐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럼 오늘장에서 이 특징주들 보셨는데 한 세 가지 종목 정도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 볼까요? 첫 번째 뭐 아무래도 다 거론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뭐 앵커브리핑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군데서 백신의 위탁 생산이 가능한 지금 상태로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이런 위탁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특허권 개방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현재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19 백신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위탁 생산을 통해서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하겠다라는 면에 있어서 부각이 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 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뭐 한다 하더라도 당장 뭐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금요일 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백신을 먼저 미국에서 수출한다라고 하니 받아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생산해서 갚겠다. 뭐 이런 식의 스와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장 무엇을 한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서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이런 위탁 생산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사실이고요. 대략 한 15%가량 급등 정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화요일이죠. 차트가 조금 다시 무너지는 모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모양새에 따른 추격 매수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매수는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신 이후에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추격 매수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장에서도 한 1.95%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그럼 제가 앵커브리핑에서 100만 원을 넘는 황제주가 탄생을 할까 이런 기대감을 좀 실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의견을 동일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런 백신 이슈로 간다라기보다는 CMO 부분에 있어서의 이익 개선 효과 이런 부분들로 가야지 백신 효과는 어떻게 본다라면 일시적인 효과거든요. 그렇게 100만 원을 찍는다는 것은 오히려 투자자분들에게 부담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으로 100만 원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영업이익인 CMO 부분으로 끌어가는 게 그러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지켜보신다라면 오히려 좀 낫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신의 이슈만으로는 100만 원까지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본 사업과 플러스로 더해져서 시너지가 난다면 그렇죠. 오히려 백신으로 100만 원을 찍으면 그 뒤로는 밀릴 일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 나눠봤고요. 일단은 21일 이후를 또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SM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SM 같은 경우 자회사 실적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SM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 다 양호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
말씀드리면 자회사인 DAU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부분들 그리고 해외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판매처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SM 같은 경우 지금 수많은 뮤지션들의 공연이 지금 뭐 연기돼 있는 상태지만 이것이 분명히 다시 또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보다 실적이 나아질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주가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입니다. 예. 자회사들이 그동안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더욱더 설명이 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작년 10월서부터 지금 올 초까지 3만 원대를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 이거 지금 일봉인데요. 주봉을 보면 더 뚜렷하죠. 오히려 횡보하는 모습들을 딱 보이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SM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공연도 못하고 자회사들 적자를 시현하고 했었던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만 원을 견조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3만 원에 지지된 상태에서 적자 사업부가 흑자 사업부로 전환됐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오르면서 거래량이 분출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드라마틱한 건 주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작년에 7월 달에 바닥권을 찍어서 했던 거래량보다 위에 거래량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량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한 뭐 6개월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크게 이익이 안 났다. 그러다가 수익권에 오면 많은 투자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팔고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물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거래량에서 심리를 읽으셔야 되는데 그거보다 주가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매집의 물량이고요. 매집의 물량이 더욱더 긴 호흡으로 SM을 바라보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편승해도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성장성을 더 보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SM 같은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고 지금도 예.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제는 결국 지금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디즈니도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되면 분명히 공연도 재개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SM의 영업이익은 이제 괄목할 만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SM 같은 경우는 2016년 이후에 첫 흑자를 지금 기록을 했고요. 뭐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은 향후 구조적인 흑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 4만 8천 원까지도 지금 목표가를 상향한 상황인데요. 현재는 7%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3만 8,450원. 어쨌든 코로나 국면이 좀 끝나가면은 저희들도 뭐 공연도 좀 많이 보러 가고 싶고요. 그렇죠. 여행도 네. 좀 가고 좀 억눌렸던 소비 수요 지금 의류주들도 좀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주가에 반영된다라면 우리가 꼭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논란보다는 이런 전통적인 소비 여행 섹터들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주 쪽 이야기까지 했고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과 아직 고민을 좀 해보고 싶은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 같은 경우 좋죠. 항공 부분에 있어서 화물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수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반도체 같은 경우 항공 화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주가도 벌써 작년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면서 약 3배 가까이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이미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여행이라든지 엔터라든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도 수요를 좀 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항공 수요가 지금 뭐 국내선 같은 경우 제주 노선이 굉장히 그러니까 표고하기가 어려울 정도지만 이게 지금 해외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지금 뭐 여행 재개를 거의 허용한 단계이긴 합니다만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또 더군다나 이게 항공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 게 뭐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종업원들을 쉽게 해고와 고용이 불가능한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조종사들이 일정 시간 비행을 또 익혀야 되는 또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빈 비행기를 어쩔 수 없이 비행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띄우는 그런 지금 현재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아킬레스건이 바로 항공유의 급등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가 여러분들 기름 뭐 승용차 넣으실 때도 얼마 전에 1,300원대 넣었다가 지금은 1,500원대 다 지금 늦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항공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영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이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다는 거
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행 섹터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항공주들이 대거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것이 직전 고점을 뚫어주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유가적인 부분까지도 좀 얹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가는 계속해서 또 오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유가가 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지금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러한 인플레이션 자극되는 게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빌미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뭐 비용의 40%가 항공료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뭐 말할 나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실적 가시성, 현실적으로 아직은 뭐가 이렇다 할 게 드러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갔던 부분인데 그렇죠. 주가가 그래도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거의 올라가고 있는 이 단계에서 네. 과연 이 주가 부분도 저희가 다시 또 들어가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그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예.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3만 원벽이 확연히 좀 드러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대한항공 차트다라고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냥 차트만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 내가 주식을 살 것인가 팔 것인가라고 봤을 때 교과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주봉 차트상으로 본다라면 아직까지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토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차트에 자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예. 야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좋아진다는데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차트는 기본적 분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기술적 분석은.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차트를 보시면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익을, 차익을 실현하는 단계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보다는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빠집니다. 1.97% 떨어지고 있네요. 29,850원대 흐름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SM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이슈 체크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